아, 우와. 들어가 볼란가? 진짜? 그래도 돼? 당연하지. 그러려고 데려온 건데. 야. 아, 여기서 뭐해? 화났냐? 내가? 왜? 아니, 혼자 확 사라지고 연락 한 통 없고. 아니, 뭐 너가 학원 끝나고 윤치 형이랑 따로 할 말 있다길래 나는 뭐 끼어들면 안 될 것 같아서. 난 너 꽁한 거 별로던데. 안 꽁해. 너 꽁해. 여기서 봐도 꽁하고 저기서 봐도 꽁하고 상당히 꽁해 보여. 아, 그래. 그래도 썸녀랑 무슨 얘기했는데? 안 했어. 걔 뭔 일 생겼다고 끝나자마자 가버리던데? 난 그냥 자습실에서 너 오기만을 계속 기다렸지. 배고파. 나 밥 좀 주라. 아직 우엉반찬 남았지. 아니, 미련하게 아직까지 밥도 안 먹었냐? 넌 저녁 먹었어? 누구랑? 아, 나 아까 그 복싱장에서 내가 친구 데려왔다고 관장님이 짜장면 사주셨어. 친구? 친구 누구? 박준환. 관장님은 아주 너희 둘이 베푼 줄 알겠다. 내가 아니라. 아, 넌 복싱장 오는 거 싫어하잖아. 그리고 진환이는 그냥 가고 있었는데 걔가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고 하길래. 무식하게 주먹질 마야 되는 게 뭐 볼 건 있냐? 야, 무식한 주먹질이 아니라 엄연한 스포츠야. 지랄한다. 졸제, 너 말 그딴 식으로 하지 마. 어떤 식?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라고!